자, 더하세요. 뭐가 더 커요? 올해 나이 81세 김순미 어머니. 치매안심센터의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행복쉼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집중 노력해, 특히 집중. 그 노력해서 머리가 돌아갈까. 김순희 어머니의 치매 극복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시 삼양 이동 버스 정류장. 김순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버스를 타러 나옵니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일과인데요. 혹시나 넘어질까 지팡이까지 챙겨 짚고 단단하게 외출 차림을 하셨나요? 8시 57분에 나오면 그냥 기다려. 좀 기다려. 어떤 때는 또 빠른 거만 가보고 한다면 좀 기차 타자면 좀 기다려.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조심조심 버스에 오르시는데요. 지난 2017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처음엔 이러시기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 뭐였으나. 한 2년 넘어 탐실 거라. 아 2차만 탑승 이거 타니까 제주도 병원에 갔다가 이거 탑승한 이것이 머리 입력된 거라. 다른 차 타면은 조금 좀 만족은 거 닮아. 그러나 이거 타면 그냥 직접 그디가. 혼자서는 버스 타는 것도 힘겨웠던 어머니. 하지만 딸과 함께 20여일 동안 매일 이 버스를 타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서도 정말 잘하고 계시죠? 40여 분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번을 빼먹지 않고 어머니가 향하는 곳. 바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인지재활치료를 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예방체조로 행복쉼터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손과 발, 온몸을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데요. 이런 활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답니다. 김순희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즐겁게 몸을 푸시는데요. 1년 넘게 꾸준히 해온 운동이라 이제 익숙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시간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료사들과 함께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있고 큰 거 찾는 거예요. 많은 거, 큰 거 찾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치료사들은 칭찬과 격려로 어르신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자매님 누르세요. 자신감. 어느 게 더 비싸요? 집중! 돈! 돈! 학습수! 더 했습니다. 자, 자, 어느 게 커요? 누르세요. 정답! 그렇죠. 잘 맞힌 김순희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최고 우등생입니다. 네, 처음에 했을 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스스로 하시려고 틀려도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이냥 싸게. 기분 좋죽이면서 빼는 거 뱁쩍 누리도 하고. 뱁쩍 노력해서 그게 뱁쩍. 그 노력해서 머리가 돌아갈까나. 가볍게, 가볍게. 천천히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국학기공 운동교실. 천천히. 어르신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인데요. 이 밖에도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깜빡깜빡. 무겁게, 아주 열이 나게. 한 번 더 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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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동작이 다 치매 예방이에요. 첫째 무릎이 하체가 단련. 그리고 이 오장육부 우리 배 있죠? 여기가 순환이 돼야
전체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호흡이 편안하면서 몸이 편안해져요. 첫째. 제주시 1도 2동에 자리한 한 교회. 김순녀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 이곳에 오시는데요. 교회 경로대학에 다니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어디 나가지 맙슨 나가지 맙슨이도 시옥시 알았지 신경합니다. 김순녀 어머니는 대학원 4반.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각 반별로 연습해온 활동을 발표하는 날이랍니다. 인사 하나 둘 셋 둘 둘 셋 좋습니다. 모든 사람도 모자란 인생 둘 셋 넷 술도 역시 여기서도 김순녀 어머니는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시네요. 5번 1번부터 5번 해가지고 자 1번이 맨 앞쪽으로 가끔하시.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1, 2, 3, 4, 5 이렇게 하니까 예. 두 번째 자리야? 예. 예. 결습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엄청 적극적이시고 오늘도 저렇게 속에 하얀 옷 입고 안 빠지고 잘 챙겨 입으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얀색 발표회 복장도 잘 기억해 챙겨 입은 어머니. 이제 솜씨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시간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무대로 입장하는데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어머니는 이렇게 예전의 일상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늘 움직이고 즐겁게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만큼 치매를 극복하는 데 좋은 약도 없는데요. 김순녀 어머니를 비롯해 어르신들 모두 참 멋지십니다. 즐거워야 즐거워야 내 몸이 편하네. 즐거워야.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협력의사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김순녀 어머니도 오늘은 진료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쪽 예, 앉으시죠. 예. 뒤쪽 앉으십시오. 예. 생활에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건 어떤 게 제일 재미가 있으셨어요? 음악 틀어놓고 예. 그냥 노는 거 하고 예. 예. 이런 게 또 게임하는 거. 예. 예. 지금도 굉장히 아침에 일찍 예. 일어나시고 예. 좀 바쁘게 지내시는 거죠? 예.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바닷가 산책. 의사의 질문에 대한 인지와 자기를 표현하는데도 어머니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그 치매 환자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진행해서 나빠집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약간 3년 동안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이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또 일정한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거는 활동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 굉장히 퇴화가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환자분이 종교활동도 하시고 이러한 환자분의 규칙적, 활동적, 긍정적 사고가 환자분은 기능의 악화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증 치매. 그 아픈 소식에도 매일 치매 안심센터를 오가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김순녀 어머니.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어머니의 건강한 노년은 계속됩니다.